이 중국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중국의 뭐 경제 또 이게 바이러스 문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현지를 한번 연결해 볼까도 생각했는데, 지금 막 공포감에 시달리는 분하고 뭐 토이형 인터뷰를 하는 것도 사실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통이죠. 안유화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얘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중국 당국의 대응은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 외국에 지필 여행을 가셨다가 급거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뭐그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중국이 입국이 뭐 못하게 한다 막 이런 게 아마 나갔나 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빨리 오라고. 국적이 중국인으로 되어 네. 계시니까 네. 해외에서, 중국이 아니라도 해외에서 들어올 때못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개강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딱 나눠요. 중국인, 내국인 그렇게 이렇게. 나누는 예, 나는 중국인 별도로 해서 들어가요. 거기에 이렇게 그 신체 검사 뭐 이런 종이가 써야 있어요. 되고. 그거 다 써야 되고, 지금은 뭐 체온도 재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당장 들어오라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막 줄이고 들어왔죠. 내가 그랬잖아요. 가실 때. 네. 불난 동네를 가시냐고. 근데 그거 갔더니 다 회복이 됐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자, 어쨌든 그 안효아 교수님을 사실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런 일정도 있고 해서 오늘에 모셨습니다만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현지에 계시는 지인들 뭐 가족들 친척들하고 통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답니까 지금?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이런 그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냐면 하나는 뭐 당연히 전화도 있고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혹은 뭐 통화 중에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중국의 위챗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통 클럽별로 그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걔 거기서 엄청난 정보가 올라와요. 거기에 있는 우리 회원들끼리 자기 주변에 누가 이번 사태로 뭐 이런 게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접한 정보에 의하면 일단 그 호북성 같은 경우는 무한이 있는 그 호북성 같은 경우에는 허베이? 후베, 허베이가 아니라 후베이. 후. 허베이는 저 북경 이쪽이 쪽이죠. 북경 후베이. 옆이고요. 후베이성. 그러니까 무한이 위치가 중국이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딱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동네는 동쪽 가기도 가깝고 북쪽 가기도 가깝고 다 가까워요. 그래서 그렇죠. 위치가 중국의 중원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통 발달이다. 교통 요지거든요. 그래서 그 무한이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500대 기업이 거의 다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산업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거기 지금 후베이성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본격적인 사태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확 관심 갖는 게 구성 딱 이전이에요. 1월 23, 뭐 그때인데요. 춘절 이전. 그 이전에 이미 후베이성 인구가 1100만 명이에요. 1100만 명 중에 한 550만 명이 나갔어요, 이미. 아니, 후베이가 아니라 우한의 인구가 1100만 아니, 아니에요? 아니, 좀 잘못 말했어요. 후베이성 인구는 그렇지. 5500만 명이고요. 우한은 1100만 그렇지. 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태가 구성이 오면서 1월 23 이전에 우한에는 1100만 인구 중에서 550만 원은 이미 자기 고향이거나 뭐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 550만 명에 대한 지금 행방은 몰라요. 여기 얼마나 그 확진 환자가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지금 그걸 신경 쓸 사이가 없고 문제는 그 안에 있는 후베이성이 아니 그 우한이 24일에 봉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24일에 봉쇄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발생하는 환자 수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공개되고 있는 그 숫자가 지금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네, 주로 그것도 다 확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중에 그 검사제가 부족해서 이런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요. 그래서 자기 저를 내가 걸리지 않았어? 검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냥 병원에 연락하고 찾아가면 무조건 기다리라고 한대요, 집에서. 그러면 당장 내일에도 와서 와 해라고 이래야 되는데 보통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보통 일주일씩 기다려야 된대요.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검사 받는데. 예. 그럼 그 사람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 확진자일 수도 아닐 수 있는데 집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 식구들이 같이 그렇지.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검사 못 받는 사람 빼고 예. 지금 나오는 데이터는 이런 사람들 빼고 나오는 데이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을 빼고 나오는 데이터가 지금 4만 명 넘어갔잖아요. 예. 사망자 수는 900이 넘어갔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오는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뭐 정보를 공개하냐 안 공개하냐를 떠나서 정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무한 내 상황이고 예. 그럼 나가도 550만 명 중에 얼마나 거기 확진자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또 이동 경로가 있잖아요. 그러겠죠. 막 버스를 타고 예. 비행기 타고 거기에 또 같이 전염돼서 또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이동 이런 거는 지금 파악이 아예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 500만 중에 몇만 명이 감염자인지도 모르는데 뭐 그거 그 다 추적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그걸 빼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통계 수치만 지금 4만 명 넘었고 네. 4만 900명인데 사실 이런 게 추정이 불가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염 한 사람당 뭐 1.3명씩 지금 한다고 해도 네. 사실 지금 데이터를 훨씬 뛰어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정확한 데이터를 모른다는 게 지금 현상이죠.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냐면 한국은 지금 죽은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이 병이 이 바이러스가 조기 발견, 조기 관리, 조기 치료하면 죽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후베이성의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왔냐면 이제처럼 네.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제가 부족하니까 일주일씩 집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벌써 어허. 병이 일주일 동안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가면 또 경증 환자들은 예. 처음에는 지금 팡창 이웬이라고 해서 그 체육관을 갔다가 전개 침대를 넣어가지고 병원으로 했죠. 예, 경증 환자들은 거기다 놓고 중증 환자는 그 두 개 새로 진 병원이 호선사 레이선 세반에 예. 보내는데 그전에는 그 팡창 이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경증 환자는 병원에 가면 아예 그런 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치료를 못 받고 확산하고 그 사람들 중증 환자가 되면서 제때치고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상상해 보면 만약에 이렇게 많은 환자가 확 몰리면 지금 어느 나라든지 처리하기 힘들어요. 환자가 이렇게 확 집중돼서 검사하러 확 오고 이러면 누구도 이걸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기 발견 안 되니까 이 사람 다 중증으로 가고 죽은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어떤 이제 감염자가 동선을 쭉 해서 오늘 뭐 카톡에 보니까 뭐 무슨 호텔 갔고 무슨 저 할인마트 갔고 어느 영화관 갔고 이렇게 쫙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추적이 가능한 통제권 안에 있는데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글쎄 이게 빨리 마무리 안 되겠네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네. 뭐 했냐면 제가 핸드폰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들어오기 전에 까먹었네요. 제가 네. 보여주려고 네. 거기. 우리 저 핸드폰 좀 갖고 오시면 좋겠다. 네. 네. 좀 갖고 와주시면 한번 뭐 참고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커피 네. 충전하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중국 중앙정부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 스스로 내가 예. 의심 환자라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앱을 딱 눌러 들어가면 거기다가 내가 내 증상을 적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증상이다 이래서 보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는 점점 좋아지는 거죠. 관리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예. 이게 한계가 있겠죠.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그 중국에서 이제 방역 이민일보에서 이렇게 자기 보호 시스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인민일보. 예. 지금 행동계획 최매기 이게 어디다 하면 보이겠죠? 예,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자기 이름 적고, 예. 이거 보이죠? 자기 이름 적고, 예. 어떤 문제냐, 지금 증상을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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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한문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려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아, 그 그래요? 이렇게 자기 주소, 연락처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아까처럼 자기 의심이 들어도. 그럼 병원 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앱에다가. 안 되니까 일단 이거라도 해서
의심 환자들 숫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미. 아, 근데 그것도 저는 예. 그것도 미봉책인 게. 네. 미봉책이죠. 아, 중국의 지방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앱 깔아가지고 뭐 그거, 예? 그렇게 다 할 수 있나요? 없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 네. 제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그 우한 지방에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심각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교수님 고향이라든지 또 베이징 수도라든지 네. 아니면 상해 같은 네. 데들 이제 경제 중심 지역들 있잖아요. 네. 거긴 어떻게 되는 거 있대요? 지금? 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래서 그 무한이라는 이 산업이 중요한데 여기가 예. 지수 산업 주도 산업이 세 개예요. 예. ICT 예. 그리고 그 의료, 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그리고 예. 자동차예요. 그런데 예. 여기가 그 농민공들도 많이 주변에 도 주변의 도시에는 농민공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매니저먼트 예. 급에 있는 사람 다 홍콩하고 대만이 제일 많아요. 어허. 그리고 중국 절강성 포함해서 연해 도시 예. 상해, 광동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매니저먼트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성 이전에 다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절강성 온주 예. 무한 빼고 제일 타격받은 게 절강성 온주시예요. 원조. 그런데 예. 예. 그 사람들이 왜 걔면 여기서 터졌는데 거기 걔네가 중재지역이 됐냐. 예. 그 사람 제일 많이 왔던 거예요. 매니저로? 예. 네. 매니저하고 밑에 뭐 일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 그 사람 돌아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서 이거 다 관리한다 큰 문제 이러는 바람에 예. 가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했단 말이에요. 원조 그렇죠. 가가지고. 예. 그게 지금 슈퍼바이러스가 해서 쫙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점 재난 지역이 절강성이에요. 예. 그래서 원조, 능파, 닝보, 예. 타이저 이런 예. 도시들이 지금 다 봉쇄, 항주 예. 다 봉쇄했어요. 항주 같은데도 그 상해에서 바로 얼마 안 멀잖아요. 3시간이 바로 그러니까. 옆이에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일선 도시도 봉쇄 시작했어요. 그게 예. 광주, 예. 심천. 오. 지금 상해도 오늘 한다고 나왔거든요. 예. 이제 북경까지 하면은 전역이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제일 중국이 중국 경제 GDP 중에 40% 거의 50%를 어디서 하냐면 일선 도시 있잖아요. 그렇죠. 상해. 북경, 광주, 중경 예. 그리고 연해 지역이에요. 아까 절강성, 강서성 네. 뭐 네. 이런 애들인데 합해서 중국 GDP의 거의 50% 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재 지역이라면 중국 경제 GDP가 직타격을 받죠. 왜냐면 여기 경제가 다 스톱이 되잖아요. 도시를 봉쇄한다라는 건 뭐냐면 통제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거죠. 뭐 산업 기반도 없는 무슨 네. 뭐 내몽고다 뭐 그런데도 뭐 몇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는 뭐 사실은 경제적인 경제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제일 중점 재난 지역이 그쪽이 아니라 TV에서도 뭐 한 명 있고 뭐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런데 네. 연해 지역하고 일선 도시가 정확하게 얼마 걸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겠지. 아까 예를 들면 아까 네. 550만 명 중에 한 명이 북경에 갔어요. 예를 들면. 네. 근데 자기도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하철 타고 네. 버스 타고 네. 커피숍가 얼마나 모르는 사람 접했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또 모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이제 산업 도시라든지 공업 도시일수록 네. 유동 인구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훨씬 농촌 중에 가면 거기서 그냥 네. 머무르는데 네. 계속 유동 인구가 네. 많았고 또 자기가 뭐 걸렸는지 증상도 모르니까 무증상이 이게 상당히 많다니까. 14일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잠복기가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수님 뵙기 전에 한국에 네. 이제 물론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예년에 사스는 어땠다. 그죠? 뭐 이런 비교를 하면서 아 이제 이 기울기 늘어나는 기울기만 좀 줄어들면은 이제 정점 찍고 이제 근데 교수님하고 제가 한 15분 동안 얘기하면서도 계속 내가 좀 절망하게 되는 게 또 춘절이 끼어 있었으니까 네? 네. 이게 뭐 치사율을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인 타격으로만 치면은 굉장하겠구나 이게. 사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예. 2003년이에요. 예.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의 팩트리 기능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3년에 중국은 경제가 확장하는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투자 소비 수출이 예. 급속하게 성장하는 1년의 성장률 10% 넘는 확장 단계에서 터졌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중에 이 사태가 마무리, 어차피 이번에도 이게 마무리 될 거예요. 그렇죠. 시점 문제지. 네. 그런데 확장당해서 이 일이 터지면 무슨 말은 회복이 금방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확장할 때 움츠렸다가 다시 확장해버리니까. 그 수요는 중국의 수요가 확 터질 때 터졌으니까 네. 그 수요는 어차피 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시점도 그때 발생 시점이 3월 그 원래 사실 2002년 예. 11월에 터졌는데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예. 아, 이러다가 은폐하다가 은폐 못한 게 2003년 3월부터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대사람들이 공포 심리가 3월 말부터 4월에 최고조에 올라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는데 그게 2분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터진 거는 중국의 경제가 수축하는 단계에서. 예. ROE나 ROE가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예. 수익, 기업들 이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 거시경제가 다운되는 이 사이클에서 예. 발생했고 그렇죠. 그때와 다른 게 회복이 수요가 원하지 미진한 상황에서 터졌다라는 것 이게 끝나도 수요가 모올란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점도 중요해요. 이번 예. 시점은 딱 구성 전에 터졌어요. 그런데 예. 중국의 음력설이라는 거는 중국의 어떤 기업은 1년에 매출액이 50%의 구성에 발생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성 전에 딱 터졌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그 전반적인 그 소매 매출액, 소비 이쪽이 지금 타격이 80% 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 전해에 비해서 뭐 거의 뭐 음식업이라든가 이게 뭐 엔터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 1년 중에 제일 돈 많이 쓸 때 그때 걸리는 거죠. 터진 거죠. 근데 사스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거 다 지나고. 예. 네. 근데 어떤 소비는 후에 다시 복구가 돼요. 그런데 네. 구성이 돼 식구들 나가 먹고 이런 거 복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겠지. 복구 불가능한 소비가 타격을 받은 거죠. 만약에 뭐 외식을 다섯 번 멈췄다고 해서 야 그때 다음에 다섯 번 못했으니까 하자. 이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그게 뭐 이게 이슈가 뭐냐 이 사태 어차피 네. 뭐 4월이든 6월 정리가 되는데 그 전에 타격 받았던 부분들이 하반기 이렇게 보완이 돼야 경제 성장에 타격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거죠. 하반기에 상반기 타격도 보완이 될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스와 같이 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사스 때는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중국 GDP가 산. 그렇죠. 근데 지금은 16%예요. 예. 16%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무한이라는 게 한해 터졌는데 한국 자동차가 막 스톱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중국하고 관련이 없는 기업이 없다라는 없어진 거예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수출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전 세계 경제가 다운이 되면서. 그러니까 수출. 그다음에 내수가 중국이 GDP 60%예요. 그런데 예. 이번 바이러스가 타격 중에 내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스 때는 중국 내수가 30%도 안 됐어요. GDP에서 아, 전체 차지하는. GDP에 차지하는 네. 내수. 그때는 지금 뭐 수출 비중이 너무 없다서 계속 내수 진작책을 한 결과가 지금 60%거든요. 60% 된 거죠. 그때 사스 때는 중국의 그 이게 제3차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3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60%예요. 원래 그때하고 비교해서 그때 괜찮았으니까 지금 괜찮. 이거는 너무 단순 비교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네. 그때 당시도 물론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많긴 했으나 지금하고 비교하면. 훨씬 덜하고 어떤 양국 간의 어떤 산업의 밀접성, 밀접도의 관계성 이런 걸로 치면 우리 한국이 훨씬 더 또 타격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2003년에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뭐 찾으면 바로 나오겠지만 예. 지금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하고 이 한국 간의 무역 규모가 2,300억 달러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확실적으로 말 그때는 1,500억 달러 아래일 거예요. 예. 예.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그러겠죠. 찾아서 예. 예. 그러니까 벌써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의 한국의 많은 이 주요 특히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패션이랑 이런 노동 밀집형 산업들이 그 원자재 부품은 다 중국 쪽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무한은 자동차 산업이 전거 색 자꾸 중국어가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도시는 예. 자동차 산업의 모든 허브 그 허브뿐만 아니라 예. 자동차 회사가 380개가 있어요. 예. 무한에. 그리고 예. 자동차 산업의 전반 메리체인이 다 있어요. 예.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 우리 친구들 울산 같은데. 예, 다 있어요. 예. 그래서 1년에 거기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190만 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지금 직격탄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전자통신 ICT 쪽인데 이번에 애플이 3월에 신상품을 출시하기로 됐다가 지금 못 내놓게 됐어요. 왜냐하면 무한에 들어간 폭스콘 공장이 지금.
스톱이니까. 예, 스톱이 되니까. 예. 그래서 벌써 근데 애플이 그러면 애플 같은 거는 대형 기업이니까 예. 동남아라든가 다른 데 찾을 수 있냐?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왜냐면 아직도 중국을 대체할 만한 생산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네가 그렇죠. 없어요. 그 정도 규모의 규모. 그 정도 퀄리티를 그렇죠. 그 정도 가격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다. 베트남 안 돼요. 베트남도 그냥 노동자만 싸다 뿐이지 나머지 생태계는 베트남이 없어요. 그렇죠. 전기라든지. 네, 뭐 없어요. 것들. 그래서 네. 중국이 대체할 수 없죠.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제 리원양 의사죠. 네. 네, 그 우한 중앙병원의 안과 과장이었던 분이 이제 결국 지난 주말에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12월 달에 이미 친구들한테 이런 상황이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 들어서 조치를 했으면 됐을 것 같다. 물론 완벽하게 조치가 됐겠습니까만 그런데 이 공안에서 불러다가 뭐 요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중국의 직자층들 네. 지식인들 특히 교수들이 네. 베이징 홍콩 또 우한 할 거 없이 다 이제 SNS를 넣고 그래서 야 이게 중국 정부가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에게 가장 저기 하는 게 굶기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병으로 죽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좀 도전을 받지 않겠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그걸 또 한편에서 보면 중국 정치 시스템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 사태가 신종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차피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예. 이 사태가 발생하기 before하고 after 어떻게 달라지냐. 예. 이게 중국의 흐름을 읽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타격은 세 가지 측면이에요. 예. 경제적 타격. 예. 이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뭐 한국은 이렇게 했는데도 타격 받았잖아요. 저를 예. 포함해서 예. 다 타격 받았고요. 두 번째는 중국 신뢰에 타격 받았어요. 결국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에 큰 네. 도전을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이 있었기 전에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죠. 아, 공산당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그렇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네. 있었는데 네. 이번 일을 통해서 그게 모래알처럼 부서진 거죠. 아, 이렇게 어떤 샥이 왔을 때 모래구나 이 조직이 쏴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대내외적으로 네, 다. 대내외적으로 다. 네. 이게 대외는 그렇다 치고 외인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중국 국민들이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2월 10일이잖아요. 만약에 3월 4월에 이 사태가 계속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시진핑 지도부는 굉장히 흔들리죠. 근데 이제 네. 곧 저 양회 기간인데 양회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니 어떻게 되니? 아니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보통 우리가 3월 5부터 12일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 연기하든지 네. 아니면 뭐 축소. 축소하든지 아니면 네. 뭐 어떤 다른 대체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의는 축소해서 하지만 요즘에 뭐 이게 온라인이 발전했으니까 내내 원래는 북경에 다 올라오잖아요. 대표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떤 지방이 있게 하고 이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어떤 형식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 공산당 조직의 통제력의 부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저 같아도 모르겠어요. 내 가족이 지금 픽픽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건 무슨 에? 공산당이고 뭐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진핑 그 저 지도부 공산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뭔가 강원책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이제 집회는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건 이제 명분이 있겠죠. 지금 집회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강한 부양책 같은 것들을 좀 내면 그 내는 게 효과를 보면서 또 계절적으로 이렇게 이게 바이러스가 잦아드는 국면이 오면은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긍정론자들은 또 그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 그 2월 3일에 주식이 대폭락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정의 첫날 개장일인데. 7%, 7.7. 예, 예, 네. 대폭락 거의 8% 좀 안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바로 국가대표팀을 내보냈잖아요. 돈 네. 1.2조 풀고요. 네. 예,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일단 풀었고요. 예. 두 번째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주로 감세 정책, 예. 그다음에 재정 지원 정책, 예. 그리고 비용 감세, 뭐 비용 그리고 대출이나 이런 면이 이번에 보면은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렇죠. 북경대하고 칭화대에서 조사를 벌렸어요. 예.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자금으로 한 개월 버틸 수 있다는 기업. 한 35% 좀 안 되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 개월만 버티는 거예요. 3분의 1. 한 달. 예. 두 개월 버틸 수 있다는 거 합하면 65%. 예. 3개월까지 어떻게 버텨볼 수 있다는 거 합하면 예. 85%예요. 그 말 뭐냐면 3개월이 지나가면 85%가 다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처럼 근데 중국의 중소기업이 중국 GDP에 대한 공헌율이 거의 60%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거는 예. 중국 GDP가 힘들어진다는 거고 일자리에서 중소기업이 공헌율이 민영기업이 주로 있거든요. 중소기업이랑 다 민영기업이고 예, 대기업은 다 국영기업. 한 80% 돼요. 예. 그러면 일자리가 바로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몇 천만 명이 실업자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 지금 하는 정책이 재정은 무조건 확대. 주로 어떤 산업이냐면 이번에 노출된 취약한 산업 의료. 예. 예. 이런 쪽은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예. 이제처럼 어떤 뭐 이렇게 조사해서 얘네 왜 그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유지가 힘들까 이래봤더니 중국의 5대 보험, 그다음에 연금 같은 거, 예. 그리고 월급 예. 이게 현금 흐름이잖아요. 이게 예. 힘드니까 그냥 이런 걸 연기할 건 연기하고 대출 이자도 연기하게 하고 예.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니까 그걸 적시 지원해 이런 정책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 문제는 이게 재정정책이 효과를 볼 거냐. 감세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가 없기 전에 이미 실행했어요. 예.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감세정책을. 그래서 이미. 예,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달라진 거는 효과를 보려면 어떤 기업들이 요 몇 개월 못 버티면 넘어지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걸 갖고 있냐 이거예요. 각 지방별로 갖고 있냐요. 지방 산동성이 나오고 다 나와서 지원 정책이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예. 뭐 월급이나 이런 걸 뭐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갖고 있냐 이거예요. 정책은 정책인데 그게 내 피 어떤 기업이 피와 살이 되려면 예, 예. 다 어렵다 이러겠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냐. 예. 어느 만큼 실효성이냐 이거예요. 지금 병이 한번 터졌는데 지금 막 이 상황인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그렇게 쓰러지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딱 이렇게 중국말로 떠이정시하여 딱 이렇게 약을 딱 주면서 무슨 뜻입니까? 떠이장시요?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지금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그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교수님 볼 때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아니, 근데 중국 분은 안 된다는데 한국 분들 중에 그거 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되면 좋겠어요. 저 기도를 그렇지. 그렇게 해요. 왜냐면 돼야 되죠. 저도 피해자잖아요. 네, 그렇죠. 빨리 좋아져야죠. 예. 네. 근데. 대개도 못 가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사태가 2월 말. 예. 네. 지금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2월 말, 3월. 어떻게 이 사태가 극복이 되냐. 오늘이 2월 10일부터 중국은 전 지역에 명령 내렸어요. 무조건 네. 공장 가동시켜라고. 왜냐면 지금 중국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도 막아야 되고, 막아야 되고 또 조업 중단도 막아야 되고 왜냐면 이게 조업이 중단되면 그 중국 기업이 연쇄 파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네. 왜냐면 레벨이 지금 되게 간단한 예를 들게요. 왜냐면 내가 기업가로서 아 구성이 네. 어느 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계획이 있잖아요. 1월 2월 이래서 내가 원자재를 구입했을 거고 그렇죠. 그 생산 규모에 맞춰서 네. 돈을 조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자질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아까 그 조사에 의하면 아까 그 북경대 치마 조사에 의하면 이번 이 사태로 이익률이 80%로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네. 이익이 80% 떨어진다는 기업이 3분의 1 정도 되고요. 네. 50% 절반이 떨어진다는 기업이 65% 넘어요. 네. 그러니까 자질이 벌써 생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킨 애들은 더 지금 큰일 났죠. 그럼 얘네들이 상황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오는 애들
그 다음에 오는 애들 이렇게 되면은 네. 그게 연쇄반 일으키면 중국 경제는 상상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딱 결심해 무조건 가동시키라 이거예요. 네. 오늘부터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 확산을 어떻게 막아요? 아. 그래서 지금 직장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회사 식당에서 두 메타 간격으로 앉아 밥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 절대 못 같이 있게 하고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발생했는데도 잘 관리 못 하는데 이것도 같이 한다? 이게 뭐 중국이 돼서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그 누구도 못 하겠죠. 전 세계 어떤 정부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렵다.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되기를 바라죠. 왜냐면 이 어느 하나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2월 말까지 가동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연쇄도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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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해라. 오늘도 지금 몇 개 성에서 그게 제가 저는 외채소로 봤거든요. 네. 그 날아왔잖아요. 무조건 가동 그리고 가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정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각 성에서 다. 네. 무조건 해라 이거예요. 움직여. 그러면서 또. 저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네. 뭐 안 모이는 게 최선인데 네. 일단 모이라는 거니까 네. 그 중에 누가 걸리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 중국 그 노동자들 중에는 아니 나 안 갈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갔다가 나 아이 어머니가 야 너 가지 마라 이런 집도 있을 거고 있을 거고요. 네. 특히 그 매니지먼트에 있는 분들 홍콩이나 대만이나 안 가겠죠. 그 잘 사는 있는 그 사람들은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복귀해라는데 안 하죠. 복귀 어느 만큼 할 것이냐. 농민공들이 어느 만큼 복귀할 것이냐. 야, 하라는 것과 실제 어느 것도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예. 현실적인 거는 2월 말 정도 돼야. 예. 왜냐하면 우리 기업만 복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기업은. 뭐예요? 아, 우리 기업은 왔어요. 내가 예. 돌려요. 근데 나한테 부품을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기업. 나의 고객이 가다가 나만 복귀를 해서 뭐예요? 예. 오히려 내가 먼저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내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돌리며. 네. 근데 다른 애 다 안 왔는데 나만 돌리면 내 기업이 망하는 거죠. 먼저 죽는 거죠. 네. 사람들이 서로 아니, 나만 돌리면 안 되니까 쟤 돌린 애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무조건 다 같이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정도 선에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하라니까 또 안 하면 또 재정 지원 안 할 거고 그러니까 해야죠. 일단 하긴 할 텐데. 그러면 이 전염병 확산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거는 저는 이건 확인하는 건 아닌데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호북성 빼고 네. 나머지 성씨 증가율이 줄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호북성만 빼면 별로 아니다. 증가 수가 준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사망률도 굉장히 낮고. 예. 예. 호북성만 빼면 데이터를 네. 별도로 보면 저는 만약에 호북성만 빼고 다른 성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굿뉴스예요. 네. 왜냐하면 호북성만 통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게 확실하냐. 네. 그걸 주목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면 왜 심천이고 선전이고 광주고 봉쇄를 해요. 네. 아. 모르겠다는 거죠 상황을. 도대체 현실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제가 외채 제 친구들 동창들이 있잖아요. 대학 동창들 네네, 모임 네. 그 외채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각 성시에서 의료팀 있잖아요. 의료팀을 네. 다 호북성에 보내고 있어요. 아 그럼 그쪽은 또 빈자리가 생기네. 네. 그래서 그 각 성에서 지금 무조건 의료팀을 뽑아가지고 그 호북성에 호북성이 왜 사람 많이 죽냐면 의료팀이 부족하거든요. 예. 의사들도 많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검사. 확진 검사제가 부족하고 이 방어 설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을 동원하고 해방군을 동원하고 그다음 중국이 지금 소독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알코올 그다음에 그 소독약이 정부에서 다 구매해 갔대요. 그래서 민간이 살 수가 없대요. 아 알코올이라든지. 예, 예를 들면 내가 일반 가정이잖아요. 지금 나가서 시장 가서 알코올 구매하고 소독 살 수가 하나도 없대요. 다 정부에서 전체 매수해 버렸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각 도로별로 다 소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간인이 자기 집을 하려고 살 수가 없대요.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술로 뭐 65도 중국이 꼬량주 있잖아요. 백주, 빠이주. 백주 예. 뭐 65도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
뭐 그게 효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래도 하다가 또 먹고 그러지. 근데 그게 효과 괴로우니까. 있으면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네. 이 참사라는 참사 네. 이런 게 참사잖아요. 참사. 네. 참사가 뭐 별개 참사입니까? 어떤 도시 하나에 그냥 몇천 명씩 죽고 막 뭐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어쨌든 모르지 얼마 죽었는지도 네, 더 할 수도 네.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경제를 다루니까 또 냉정한 얘기지만 그럼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합의한 지 몇 달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계산법이 아주 복잡할 것 같아. 그렇죠. 이 상태에다 빨리 콩 사가라 그럴 수도 저, 없고.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네. 야, 니네 뭐 하냐 할래니까 국제적으로 야, 니네는 이제 피도 눈물도 그렇죠. 없는 그렇죠. 인도적인 예. 그러니까 말하는 뉘앙스가 뾰하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죠? 네?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것도 사실 국가 간의 이해 또 이제 대선전이 이제 완전 스타트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도 그냥 계속 뭐 동정노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래서 관세를 중국 입장에서도 전격적으로 낮추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미중 무역 합의가 이 우한 폐렴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또 우리 걱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미국 입장에서 일단 보면 네. 중국 시진핑 정부가 힘들어 망하거나 망한다는 표현 좀 그런데 네. 정말 이 상황이 잘 해결해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일 터졌다면 미국도 큰 손실이에요. 골치 아프겠죠. 힘들어요. 예. 확실한 거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절대 시진핑 지도부가 이 사건 때문에 예. 주체 못할 정도 상황에 처하는 걸 바라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그거 알아요? 전 세계에서 예. 제일 친중이 누군지 알아요? 친중. 전 세계에서 각 나라 뭐 각 기업 떠나 합해서 예. 제일 친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뭐 북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진짜 친중은 월가예요. 월가. 그런가. 왜냐하면 월가는 네.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알고 투자하는 애들 전 세계에. 네. 그러니까 미국 말고 지금 돈 벌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특히 네. 금융에서.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큰 주식시장과 미국 다음에 큰 재고시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성장하는 국가예요. 그렇죠. 결국 이건 게임은 미국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예요. 중국은. 미국은 이미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고 미국 네. 규모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네는 가장 여기 후각이 발달한 애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월 3일에 대폭락 시장에 네. 외국 자금이 200억 위안이 들어갔어요. 그 대거 사투만요. 예. 네. 네. 왜들 그날 중국 주식 살린 게 딱 두 개 힘이에요. 하나는 국대 네. 국가대표 네. 하나는 외국 자금이에요. 국가대표니까 정부, 저 정부기관이라는 네, 거죠. 네. 결국 외국 자금이에요. 네. 이런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얘기가 트럼프가 뒤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중국이 망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태가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트럼프가 네. 시진핑한테. 네. 뭐 여러 가지 전화 의미가 있겠죠. 뭐 일단 안부를 할 거고요. 뭐 어떠냐. 그럼 또 시진핑이 우리는 잘 극복한다 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이 뭐냐면 합의는 그대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왜냐면 2월 15일에 예. 그 작년 9월 1일에 10% 매겼던 걸 15%를 절반을 깎아서 7.5% 그러니까. 관세 매긴 게 2월 15일부터 실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화한 이유는 이런 거죠. 예. 어떻게 그대로 할 수 있냐 아니면 예. 어떤 뭐 시간이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시진핑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할 수 있다. 네. 합의 이행할 수 있다. 그대로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관세가 떨어져야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낫잖아요. 자기는 국민들한테 싸게 가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CCTV 뉴스에는 이런 게 나간 게 아니고요. 네. 미국에서 중국의 이번 대체가 적절했다, 잘했다 이런 걸만 나갔어요. 어쨌든 잘하고 있다 뭐 네. 이런. 그래서 중미 혹은 미중 무역 합의가 네. 두 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보면 하겠다라는 게 일단 나갔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기회냐. 네. 기회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2단계 합의에서 미국이 좀 우세가 아닐까. 그다음에 혹은 중국이 이번에 타격 받았으니까 글로벌 500대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철저히 실망을 해서 상당 부분이 제조업이 미국에 회귀할 수 있냐. 제조업 회귀 네. 돌아갈 수 있냐. 네. 그래서 미국 상무부 그 로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네. 미국에는 기회다. 그렇게 했다가 또 여론이 엄청 안 좋아지죠. 예, 안 좋아지니까 네. 또 변하고 이러는데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미국은 로봇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미국 노동자들이 절대 보고 갈 수는 없어요. 6만 불짜리가 어떻게 지금 중국 돼요. 같은 제조업 스케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봇에 주로 쓰는 이런 제조업은 갈 수도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나머지는 힘들다. 그리고 걔네만 가져가는 게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을 대체할 만한 건 없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단지 이 중국의 이번에 이 사태가 제일 큰 타격이 신뢰 타격이에요. 네. 신뢰. 국민들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 국민들이 신뢰를 관리하느라고 모두 힘을 지금 쓰고 있어요. 아까 그 리원량 사태도 그렇고요. 네. 제가 어떤 건 여기서 말하기가 좀 불편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네. 관리를 이게 더 중요해요. 네. 이 국민 신뢰가 무너지는 즉시 죽거든요. 네. 이게 지금 모든 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안정화 사회 안정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게 사회 안정이 무너지면 경제가 당연히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미국이 지원 파견하겠다는데 중국에서는 오지 말라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네. 이게 왜냐면 지금 외국 의료진이냐 외국 지원이 들어가면 현장이 다 보이잖아요. 보이겠죠. 네. 거기서 또 유튜브 찍겠지. 그 유튜브 둘째 치고 현장의 데이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이 중국은 이 사회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구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사실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전제를 해놓고서 또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 뭐 경제에 대한 전망을 여쭙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기존에 이제 우리 안 교수님 스탠스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다. 흔들릴 것이다. 그때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네. 그래서 한국의 물론 개인 투자자단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의 자본이 예, 중국의 거대 기업들을 살 수 있는 무장창 한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해 오셨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 예상하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상태가 2월 내로 마무리가 안 되고 3월로 가게 되면 한 분기 동안 골고루 하는 거고 그러면 최근에 뭐 얘기가 나옵니다. 분기당 1%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투입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의 큰 변동성의 확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도 그걸 원치 않고 또 중국 당국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이게 조치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 경제, 금융시장? 그 아까 2월 3일에 왜 200억이 들어왔겠어요? 예. 그 제가 주식 이름을 말하면 또 예. 사더라고요. 줄때 들은 사람들이. 아, 종목을? 예. 네. 그래서 제가 예. 기업은 안 말하는데 그 기업이 전 세계에서 예. 그 우한의 주도 산업이 3개라고 했잖아요. 예. 광전자, 예. 자동차, 정보통신. 예. ICT와 의역 제어바인데 네. 예를 들면 광섬유, 광케이블 이쪽에 세계 1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한에? 네. 네. 근데 얘네가 A주식인데 얘네가 네. 주가가 이번에 거의 뭐 18% 떨어졌어요. 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가 끝나면 그대로 올라올 거잖아요. 그거밖에 안 하니까. 왜냐 얘네들 대체할 애들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엄청 기회죠. 그리고 아까 화웨이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네. 얘네 주식 20% 넘게 떨어졌어요. 네. 그럼 이런 애들. 얘네 전 세계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네. 5G하고 네. 이쪽 뭐 오레디 뭐 이런 쪽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지금 20% 넘게 떨어졌어요. 네. 예를 들면. 네. 이런 애들은 어차피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이건 단기 시작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러니까 그 200억이 들어가서 8% 거의 안 되게 떨어졌는데 절반이 지금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이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 그리고 중요하게 더 중요한 건 이 사태가 끝나 이후에 중국 사회의 변화를 보면 기회가 보여요. 아, 어떤 변화? 그게 지금 엄청 낮게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주가가. 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부터 그래. 지금 대학이 다 개강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학기는 제한돼 있잖아요. 네. 다 온라인 교육으로 바꿨어요. 저는 학교가 지금 우리가 첫 주와 두 번째 다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로컬을 해가지고 애들이 첫 주와 2주는 로컬로 봐요. 제. 그렇겠죠. 그 3주부터 제가 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온라인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한국은 이런 빅데이터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그 11월 10일에 알리바바 하루에 매출액이 우리 원화로 44조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빅데이터예요. 네. 근데 한국은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이거 처리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네. 예를 들면 2억 명이 재택근무예요. 2억 네. 명이. 그런데 네. 2억 명이 재택근무를 빼고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이 10억 명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매일 집에 앉아 나가게 못하니까 이걸로 쇼핑하고 이걸로 책을 읽고 이걸로 엔터를 하고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네. 재택근무 안 하더라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동시에 어떤 사이트에 몰린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알리바바 11월 주문처럼 확 주문은 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어느 화장품이 좋아서 이 예를 들면 15명 중에 10% 1억 명이 주문했다고 해요. 그럼 한국의 그 업체가 이 1억 명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운되겠지. 다운된대요. 근데 네. 중국은 이거 그동안 계속 해와가지고 네. 다운이 안 돼요. 네. 그래 그나마 그래서 지금 사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밖에도 못 나가는데 이것도 다운이 돼서 못하면 중국이 사회 안정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게 잘 돼 있잖아요 중국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해결이 되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산업이 더 커질 거예요.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뭐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아 이제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잡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내가 실업도 안 당하고 잘리지도 않고 이렇게 전염병이 벌어도 내 안 가도 되고 안전하고. 그래서 재택근무 네. 투자 온라인 관련 예, 예. 이런 산업이 엄청 발전하고 그 산업을 처리하는 인프라 기술들 있잖아요. 5G 네. 그리고 결제라든지 빅데이터 뭐. 결제 예.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예.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 이번 사태에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는 거 보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렇대. 그래서 그렇겠네. 의료, 건강, 바이오 이런 쪽이 더 커질 거고요. 예. 그리고 가족이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가족 문화, 가족 엔터. 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족이구나. 그래서 가족 더 가정적이 되겠죠, 사람들이. 그럼 가족은 투자의 관점에서 뭐예요, 그러면 이건? 엔터테인먼트 같은. 예를 들면 레이저 산업. 레저. 같이 네. 운전하고 온 가족이 네. 주변 산업에 가거나 혹은 같이 영화 가보거나 이래 가족 문화, 네. 가족 엔터 이런 네. 것도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 어디 이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돈보다도 건강이구나.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다음에 색 빠지게 일하다가 죽는구나. 네. 그다음에 즐기는 산업. 네. 인생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네. 네. 바이러스 오면 내일 죽을 수도 있네. 이런. 그래서 온라인 쪽 모든 산업하고 온라인 의료. 네. 제가 또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온라인 환자, 온라인 회원수가 3억 명이에요. 네. 매일 들어와서 그 병원 보는 게 6천만 명이에요. 네. 상장 기업이. 이런 산업들. 원격 의료. 네. 어제는 IoT. 네. 이제는 만나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한이 스마트 도시다. 네. 우리가 상상 우한이라는 게 지금 이 일이 발생 이미 스마트 도시 됐다 하면은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누가 의심 환자고 경로가 어떻고 IoT로 다 하고 다 하고 이러니까 확 볼 수가 있어. 의심 환자 얼마, 확진자 얼마고 얼마 이게 예. 근데 이게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하니까 지금 모든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스마트 도시화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 와, 이게 다 지니까 근거 옥조 같은 말씀인데. 급속하게 진행될 근무, 거예요.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의료, 더 빨리. 가족, 스마트 네. 시티, 네. 스마트한 거. 그리고 1인화. 예. 이제는 1인화. 예. 관련. 예. 이거는 생각보다 절차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사스 때문에 중국의 BATJ라는 온라인 전 세계 전자상 거래 대표 업체가 확 큰 것처럼 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스 때문에 BAT가 큰 거다 이거죠. 알리바바는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확 커진 거예요. 그전에 계속 적자였어요. 바이도. 네, 그전에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걔네 나온 것처럼 이번 before 신종 코로나 사태 after 이쪽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또 큰 계기가 되죠. 그렇겠네요. 네. 자,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진짜 궁금한 거가 지금도 많거든요.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서 네. 딱 10분에게만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중국 현지에 리얼한 얘기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 물론 이제 우한에 갔다 오신 건 아니지만 많은 이제 그 지인들이나 뭐 또 거기에 있는 친구분, 친지분들하고 지금 톡으로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진짜 거기에 현장에 또 가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이 어떠냐. 뭐 그런데 여러분 저기 그 유튜브 채팅장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뭐 경제에 관련된 것도 현재 상황에 관련된 거 또 투자에 관련된 의견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해 주시면 이렇게 뭐 언제 진정될 것 같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을 좀 오랜만에 좀 전달을 좀 해 드릴게요. 한국 경제의 영향을 궁금해 하시네요.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일단 자동차 산업. 네. 예, 거기 우한이 거기 우한 중국의 중관촌이라고 있어요. 북경에. 네. 실리콘 밸리예요. 그렇죠. 중국에. 그것처럼 우한에도 밸리가 있어요. 예. 그게 우한 개발구예요. 예. 기술 개발구라고 하는데 이런 고신 기술 기업들 주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 우한 밸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 세계 이 관련 이 의외로 하이테크예요. 네. 우한이. 예. 그래서 관련 업종 생태계 거의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차 업종하고 아까 애플까지 영향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ICT 업체들이 예. 당연히 다 영향 받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이번에 뭐 다 영향 받았잖아요. 바로 부품 발업 못 안 되니까 예. 스톱이 되고 동대문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 연출된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영향 받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돼요?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나아요. 반도체 예. 중에 우한의 제일 유명한 기업이 BOE예요. 징동팡이라고 하는데 예. 중국의 JT, 화웨이, BOE가 중국 특허의 9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5G하고 OLED하고 이렇다 얘네들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하는데 얘네들은 이쪽은 대체 가능해요. 예. 아직 중국 말고도 대체 가능해요. 예. 예. 그래서 얘네는 반도체 쪽은 한계가 있어요. 영향이. 그런데 예. 나머지 광전자 산업들이 예. 있잖아요. 뭐 예. 케이블이라든가 예. 광섬유라든가 혹은 아까 말하는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예. 예. 전자. 재준형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요. 위안화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실효하고도 관계돼요. 예. 미국에서는 야 그런 근거로 또 적절히 절하해 가지고 우리 이거 도피할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게 된다. 그러니까 절하는 대폭 절하는 예.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 중국 지 상황에서 위안 이번에 지금 벌써 지난번에 7이 돌파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이게 예. 무조건 절하가 가야 돼요. 같이 절하가. 그런데 예. 이게 또 무역 협상이 있기 때문에 대폭 절하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일정 폭 안에서 절하를 허용할 거예요. 미국이 봐줄 정도로 가치가 떨어뜨릴 거예요. 예. 그러면 다 이게 기능이 거의 스톱이 돼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하면 원래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원래 몰라요. 네. 근데 이게 또 협상이 이미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떨어뜨리지는 못하니까 관리를 해줄 건데 근데 외환보유액이 핵심이죠. 네. 근데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들어오는 경로가 예.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가 있어요. 예. 근데 경상수지는 지금까지 무역 흑자예요. 예. 그래서 1년에 뭐 3, 4천억 계속 들어오다가 지금 수출이 바로 직격탄 맞았잖아요. 수입도 직격탄이고요. 지금 수입이 직격탄이에요. 이번에 불가항력적 사고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시노팩도 그렇고 시눅도 그렇고 천연가스 수입에 이런 거 다 연계해달라. 지금 사건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예. 근데 이런 프랑스 이거 토타 같은 이런 천연가스 업체가 중국에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천연재해, 천연지변 때문에 못한다 이랬더니 안 된다. 행사해. 주문을 지금 못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 계약은 다 맺었는데 예. 그런 사건이 터진다면 수입이 직격탄 맞죠. 그러니까 이 외환보유액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지금 타격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경상수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달러가 들어오는 게. 그러면 자본수지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하는 증권시장을 통해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게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와줘야 돼요. 하루에 막 200억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데 네. 이게 사태가 길어지면 얘네 들어오다가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위안화도 약해지고. 예, 약해지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아니 들어오는 거는 좋은 건데 네. 외국 자금이 쑥 빠져버려 가지고 2016년 왜 그때도 뭐 한번 공격한다 뭐 이런 네, 얘기. 네, 네. 이게 저
해치펀드니 이런 데 뭐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그래? 한번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아니,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정부에서 막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들어오게 했는데 못 나가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규모는 작아서 한계가 있어요. 아,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이? 네,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비중이 5% 안 돼요. 예. 규모가 작아서 나가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대를 더 동원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경상 수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본 수세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본,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 자본 수지도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 왜 작년에 그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위안화 환율이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게 작년에 외국 자금이 엄청 들어왔어요. 예. 중국 시장에. 예. 한 3천억 달러 정도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예. 자본시장까지 타격받으면 이게 자본시장 애들은 돈 벌러 들어왔는데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태가 벌어서 안 들어올 거라면 그럼 둘 다 안 들어오면 예. 환율이 지키기 힘들어지죠. 그렇겠네요. 국민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예. 여쭤보셨어요. KS송. 예. 그러니까 후베이성 외 지역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중국 사람 아예 못 들어와. 이런 걸 하면 중국 사람들의 뭐 그 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어디로 못 들어오면요? 이게 대한민국에 아 그런 조치 그런 걸 하자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또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네. 지난번에 해서, 그 예. 새로 오신 그 중국 대사가 예.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WHO도 예. 여행하고 무역 이런 거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예. 그러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입국이나 여행이나 이런 걸 자제하는 건 맞지 않다. 예.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그 의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신입장 받으러 와서. 네. 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국민들은 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국민들 감정. 이해를 하죠. 나가도. 예. 왜냐면 지금 중국의 각 성씨별 이미 통제를 해산하죠. 전혀 아, 이해한다고? 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네. 지금 31개 성씨가 각 지금 선전이나 광주나 지금 도시를 봉쇄를 하잖아. 전혀끼리 네. 봉쇄한다고요. 네. 무한 사람이 상해를 들어가거나 무한 선천을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그렇겠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 하면 안 되죠. 중국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네. 이게 근데 아니, 이제 언론이라든지 뭐 관영 언론 이런 데서는 이제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하죠. 왜냐면 이게 그 나라에서는 국민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예. 예. 한 두세 개 질문 나왔는데 YC서님이 아, 질문하고 가로를 치니까 제 눈에 탁 들어오네. 이번 사태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거 되겠냐. 뭐 3월 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3월 달은 뭐 못 오겠지. 힘들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이 얼굴을 안 내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얼굴이 안 나왔다는 게 중요한 아니 뭐, 거잖아요. 아니 뭐 이 전염병 이거 바이러스 악마라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럼 뭐 없애든지 뭐 나타나서 작업복 입고 뭐 돌아다니든지 했는데 아예 언론에 안 나오대. 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오겠어요. 아, 그것도 당연하네. 우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럼 연기하겠죠. 만약에 온다고 했을 많이 때. 많이 연기되겠네.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기가 될 거고요. 첫째. 그런데 예. 연기가 돼서 오면 좋죠. 예. 오면 좋은데 예. 연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이 사태가 역시 어디까지 가냐예요. 만약 예. 더 심각해진다면 예. 오래 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정부 사회 안정 자체가 문제가 생겼는데 예. 어디로 가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도 못 가요. 일본 다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국내에서 이래 탄탄해야 어디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것 때문에 지도부 이게 통제력이 약화되면 뭐죠? 아니 제가 많은 이제 대담을 했는데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왜 질문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답변들이 많네. 어떻게 오겠어요? 예? 저기 써놨네 어떤 분이 시진핑 네. 재택근무 중인데. 재택근무는 모르겠고 어쨌든 상황이 네. 상황인 것처럼 네. 이게 힘들죠.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뭐 사실 뭐 저도 질문거리가 많고 또 뭐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 교수님은 당분간 신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일 질문이 많았잖아요. 요즘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 오늘 마스크 네. 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네.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조심해야 됩니까, 저? 예. 네. 그래서 원래 제가 마스크 끼고 할까 하다가 네. 제가 직접 갖고 왔어요. 들어올 때 끼고 왔어요. 아, 저는 그냥 이렇게 하랍니다. 네. 마스크 끼고 하자는 얘기시죠?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알겠습니다. 아, 뭐 인터뷰의 말미에는 제가 뭐 농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네. 근데 이게 사실 천연 같은 일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 문명의 이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의료과학이 발전을 해도요. 이 바이러스 이거 하나를 예방을 못하고 백신이 없다고 하니까 참 옆에 나라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물론 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왜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투자에 대해서 논하고 앞날에 대해서 논하는 게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도 어쩔 때는 잘 모르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또한 지나갔다라는 그런 후일담을 하게 될 날이 저희 예상보다 저희 걱정보다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분들도 더 이상 숨지는 일이 없고 우리 안유아 교수님도 중국의 가족들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뵐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저희 퇴근길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유아 교수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뭐 이론적인 거 이런 거보다도 중국 현지 얘기들로 많이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은연중에 투자 인사이트도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보고 이번 방송이 끝나면 저 밖에 나가서 또 출연 요청도 간곡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7시 반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저녁 퇴근길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